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이 시간을 모든 시간을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나이다. 주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엔진이 내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끌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의 힘으로써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주 축복되고 아주 따뜻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반짝이는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떠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 안일길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험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거도 사라져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미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빛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대제만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문제 또 모든 삶 속에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해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와서 주님 앞에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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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큰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들로 이는 너희 애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 시간에 알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낮추고 주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고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조금 더 부정하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른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 영광이 선포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아멘은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페인에서 성회가 잘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414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도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현장,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414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메시지가 와서 닿는 것이고 그리고 불이 붙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흥미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이권도 없고 왜냐하면 애들 보는데 뭐 돈 없어 이거 돈 써야지요 애들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때려부시고 말썽부리고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이 아이들을 이 돌본다는 일을 돌보라는 일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고 또 아무도 거기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 뭐 관심은 교회를 키워야 된다든지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든지 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든지 뭐 목회 성공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 이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 이 아이들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나라의 희망이 없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당장 지금 이분들의 관심학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마치 큰 바위 채석장 가서 계란으로 그걸 때려부시는 것 같은 그런 이 심정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이 관심 있는 얘기냐 받을 만한 얘기냐 이건 누가 받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죠.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다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느끼면서 메시지를 차근차근 전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마치 한글을 깨닫는 것처럼 깬다 그러죠. 깨친다 그러죠. 이렇게 탁
깨쳐서 아 그런 걸 왜 우리가 못했나? 왜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못 들었나? 아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수백 명, 또 천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겁쩍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람들이 그 충격에서 리스폰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얘기인데도 이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또 맞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또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어떤 세미나가 어느 시간부터는 5분, 10분 안에 두세 번씩 박수를 치니까 진전이 안 될 만큼 설교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강력한 리스폰드를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뭉쳐서 모여서 얘기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조직 짜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순간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해오지도 않고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생소하고 관심 없는 분야의 이야기들인데 기도의 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처처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중남미 남미는 김웅재 집사님이 주로 저는 한국말로 통역을 얘기를 하고 김웅재 집사님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하면서 이분이 그 움직 성령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보면서 그 남미 문화에 이게 절대로 이렇게 역사할 수 없는 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페인 뭐 누가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로 누가 말해도 오죽하면 우리 김웅재 집사님 제가 바쁠 때 도저히 스케줄이 중복돼서 못 갔는데 파나마에 한 3년 전에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한 10분만 얘기하게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10분도 길다고 잠깐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한 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리스판드가 오고 그때 중남미 전체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가 414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폴 바블로 킴, 김 바울, 우리 김웅재 집사님이 영어로 바블로 킴에 남미 가면 나보다 그분이 더 유명해졌어. 그래서 그분을 집사님인데 패스터라고 늘 다 생각해.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전 남미, 중남미로 흩어져서 그분들이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세미나가 그렇게 수십 개 나라의 세미나가 계속되고 오늘 저녁 식사를 그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만 그 아르헨티나에서 루이스 팔라우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전 미국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후계자라고 할 만큼 그런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씩 모아서 집회를 하고 구라파와 미국과 남미 전 세계를 움직이는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에 오셔서 내년에 집회를 하시고 또 414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414 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414 운동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제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누가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 목사님 가셔서 다섯 군데 이렇게 돌아 설교하시는데 매일 메시지가 오는데 보니까 뭐 300명 모였다, 200명 모였다 그런데 사실 허 목사님은 전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제 분위기 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하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데 허 목사님은 그 세미나를 몇 번 안 갔고 또 내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될 건가 어떻게 되는 걱정했는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본인이 오히려 더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의 리스판들을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원래 이제 한 8월 달까지만 제가 메인 미니스트리를 하고 9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쉬면서 교회 구석구석 좀 빈자리 또 울타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데를 좀 도와주고 새로운 젊은 분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 목사님 또 어디 갔으니까 빈자리를 제가 좀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9월 첫 주에 계속해서 주일날도 새벽기도도 금요일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오래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두고 20년 30년 했으니까 뭐 더 새로운 거 없어. 더 나올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큰 기대를 하고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젊은 분들에게 다 좀 일을 맡기고 또 없으면 제가 또 봐줘야죠.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국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인구도 작고 그리고 지하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땅이라는 게 그저 산맥 하나 조그만 산맥 하나 있는데 그 산맥을 중심으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산면이 바다고 그래서 뭐 이렇다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셨다. 오늘도 그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한국에 2000년대 가셔서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집회를 마치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몇몇 명 모였는지 몰라요. 만 명이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다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코리아라는 이 거지 가난한 전쟁에 아주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30년, 4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 안 하시면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이분도 하신 거예요. 그 끝나고 이 엘살바도르에 봤는데
엘살바도르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냐? 볼 거 없다. 한국 가서 배워라. 아멘. 한국처럼 해라. 뭐 그렇게 가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남미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을 많이 가서 금식기도도 배우고 철야기도도 배우고 새벽기도도 배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워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교회로서도 위상이 남미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좋은 이미지와 위상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하셨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 우리 한국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점이 national mentality, 그 national mentality라는 국민성이라는 그 mentality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emotional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지요. 역사 의식이나 세계 의식이 없고 자기 아집과 이기심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다 똑똑해서 합치지도 못해. 예, 그리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누구 잘 되는 거 못 보고 내려오고 뭐 그런 내셔널 멘탈리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좋은 점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에 제일 몇 가지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다 통계를 매겼는데 그중에 일본이 언어에 한국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로 한국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 이 자판을 보면요, 이 전학계 이 이름 한글말 쓴 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자판을 쭉 보면 아주 대단히 다른 사람은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비읍자 두 개, 그죠? 빨리 빵, 뼈, 뼈, 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지어자가 두 개가 있어요. 짜, 짜장면, 짬뽕. 뭐 이런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글이 24개의 문자인데 그 24개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300개 정도, 중국어는 400개를 하는데 한국어는 이 몽땅 다 있어. 쌍끼어기면 뭐예요? 까! 까불지 마라. 이런 단어를, 그 다음에 뭐, 쌍시옷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 히옷도 있고, 니언 엔, 니언 히옷도 있고, 니언 엔, 니언 지옷도 있고, 앓는다. 예? 뭐, 이런 아주 복합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11,000개의 언어를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배우면 잘 배울 수 있고 어떤 말도 한국 사람은 쉽게 배우고 다 흉내를 내고 다 카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300개에 비해서 30배 많은. 그래서 일본 사람은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모두도 먹어. 왜? 맥도날드도. 이 사람들은 우리말 그런 표현이 그래. 핫 커피 그러면 핫도 커피 뭐 핫도 커피 뭐 나도 흉내도 못 내.
핫이라는 단어를 못 내요. 핫도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300개밖에 안 되는 소리를 한국 사람 11,000개를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Q가 평균 IQ가 세 자리를 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나머지 둘은 어딘지 몰라. 근데 한국은 IQ가 뭐냐? 예, 지능 지수인데 세 자리는 뭐예요? 한 자리는 1부터 10까지고 두 자리는 99까지고 세 자리는 100, 200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 자리는 100을 넘어가면 세 자리. 그 세 자리를 평균 전 국민이 세 자리가 넘는 나라는 세계 세 나라밖에 없대. 근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라니까 머리 좋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문제지만 문맹률이 1%인 나라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문맹률이 1% 미만 단 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 국가도 문맹이 있는데 한국은 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과 선박 건조율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선박이라는 건 배 만드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 현대 조선소가 있고 저 어디에 여수 근처에 가니까 큰 조선소가 있는데 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랬더니 물 위에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배의 부속 큰 판을 어마어마한 판을 큰 배에다 싣고 와서 배에서 배 만드는 배에다 갖다 붙여서 용접을 하고 때우더라고. 그래서 촉촉 붙여가지고 배를 만드는 세계에서 그렇게 뭐 몇 년씩 걸려야 되는 거를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좋은 배를 만든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만들 배를 다 주문을 받았다. 원래 한국 사람 누가 주문을 하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자본이 있고 조선소 하나도 없을 때 정주영 현대 정주영 씨가 가서 배를 수주하러 갔더니 당신의 나라에는 배 만든 경험도 없고 조선소도 없는데 뭘 왔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돈을 다 보이면서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벌써 오래전에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나라 이거 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준 거야? 그게 돈 받아다가 조선소 짓고 배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세계 1위가 된 거야. 할렐루야. 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선소를 지금 일본에, 중국에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전부 기술을 팔아 빼돌려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큰 그런 조선소를 만들고 그걸 한국하고 경쟁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고 잘하니까 그게 세계적인 그리고 건물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건물들은 다 한국 사람이 진 거예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 안 믿어서 안 주고 저희들이 하지만 저 중동이나 저 아시아나 이 싱가포르나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요 큰 건물 기가 막 어마어마한 건물이야. 또 어떤 데 보면 이 저 쌍둥이 타워 같이 그런 큰 건물을 두 개 짓고 그 위에다 배를 하나 만들어서 얹어놨어. 보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한국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한 재능과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또 IMF를 최 짧은 시간에 극복한 나라라. IMF 그 담당자가 그때 우리 한국을 다 먹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빨리 그걸 회복하고 이제 와서 한국이 세계 IMF 이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러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열 번째, 세계 군사력 여섯 번째, 또 중국에서 이거 평가한 건데 한국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 자동차 생산은 다섯 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일본 IT를 제치고 세계 핸드폰 보급이 제1위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삼성 갤럭시나 이 삼성 전화가 전 세계에 다 완전 정복할 거예요. 지금도 온 남미 가보면요, LG와 삼성이 뭐 완전히 쓸었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이 쫄딱 망했었어요. 근데 망하는 줄 아는데 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이제 위기가 와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고 이젠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건 정말 희한한 나라다.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치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60년, 70년 됐는데 한 번도 큰 사고 안 일어나고 저놈들이 와서 자꾸 때려부시고 그래서 그러지 조용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것은 이건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은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변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금방 안 나타나요. 마치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내 알게 모르게 이슬비와 같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저 파묵은 아직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위기를 다 이렇게 해주셔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축복이 되고 엄청난 은혜가 되고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금방 뭐 뚝딱 떨어지면 다 몽땅 다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잘될 때나 안될 때나 해뜰 때나 해질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한국 망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제가 기도하며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북한을 가보니까 다섯 번 갔다 그랬죠. 북한을 다섯 번 갔었어요. 가서 뭐 장관도 만나고 뭐 다 높은 사람 만나고 저 시골 내려가서 모두 내고 뭐 시골 뭐 가자는 데는 다 보여주더라고. 다 다녀서 기차 타고 12시간도 저 신의주로 해서 판문점으로 해서 다 기차 타고 다니면서 다 사람들 만나보고 시골 내려가서 다 동네마다 한번 다 가고 싶은 데는 다 갔어요. 우리 고향만 가자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한 살 때 나왔는데 무슨 고향이 있겠어. 안 간다 그랬어. 이걸 다 봤어. 가자는데
뭐 병원도 가보고 무슨 과원도 가보고 뭐 다 시골에 가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 가보면서 그 북한을 한 바퀴 다 돌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목사님, 그냥 김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아? 남수 목사님, 그래. 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으면 좋은 세상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남한에서 다 일 들고 일어나서 이젠 다 민족이 자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통일이 곧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와서 예,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뭘로 그렇게 생각하냐? 그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한의 아이들 다 우리들이 잡았습니다. 애들 몽땅 다 교육시켜서 걔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서 걔들이 다 투표하고 막 난리치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걔들이 다 크면 우리 세상이 되는 날입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 북한은 아예 남는 족족 엄마에게서 애를 빼서 가정이라는 게 없어. 부모라는 게 없어. 형제라는 것도 거의 없어. 왜? 어렸을 때 아주 젖먹이 떼기도 전에 애를 갖다 정부에다 바쳐야 돼. 그리고 여자분은 조국 통일 전선에 가서 애 기르는 노동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당신은 해방되니까 거기서 해방 전선에 나가 싸우라 그러고 다 부모들은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은 갔다가 몽땅 세뇌를 시켜가지고 수령님, 장군님, 그 요즘 뭐라 그런지 몰라. 그 선주는 뭐라 그런지 몰라. 선주님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위원장님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신앙처럼 넣어주고 있어. 남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전교조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 세뇌를 시키고 몽땅 정신병처럼 비판의식과 반항의식과 그 다음에 이런 그런 혁명의식을 넣어주고 때려부시는 생각을 넣어주면 다음 세대가 다 뒤집힌다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그리고 와서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애들은 다 전교조에 넘어가고 교회는 어른들만 쫓아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중근 박사님 만나서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만 우리가 쫓아내는데 안 돼갔다.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중학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유치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414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 투표해서 심플 머저리티, 과반수라고 그러죠. 51, 49, 51 되면 다 넘어가니까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전부 다 투표해야 한다면 다 넘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며 목사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 교인들은 어떻게 이 신앙적인 위험을 이길 수 있고 배교를 어떻게 이걸 넘어갈 수 있겠는. 그냥 순교 아니면 배교인데. 그 오죽하면 제 형제분들이 있어. 미국 오라고 그랬더니 미국은 왜 가냐고. 그래서 미국 오기 싫으면 중국에라도 이민 가라고 그랬어. 여기 있다가 잘못되지 말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인들이 천만 명이 넘는 한국 교인들이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표 찍고 젊은 세대 나와서 찍고 그 다음에 뭐 좌경 찍고 그렇게 해서 다 찍어놓고 난 다음에
통일된다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이 교인들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꼭 지켜달라. 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 기도하는 기도사람들은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옛날엔 구국기도원이라는 게 많았어요. 저 삼각산에서부터 전 제주도까지 구국기도원이 산마다 있었어. 나라 건지는 기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뉴트럴이지만 뭐 실용주의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완충 지역을 극 좌에서 극우로 턴하기 전에 중간 완충지대를 한번 만들어 한텀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분의 딸 여자분이 나와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여자 한국 여자들 대단한 거야. 함부로 보지 마라.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 못하는 거 여자들이 딱 서서 눈 하나 깠다 안 하고 다 헤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 같으면요 그거 어떻게 잡아놔요? 예? 무슨 제한으로 그걸 잡아놔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 오면 거기 우리 같이 합세해가지고 때려부셔서 예? 전쟁을 이기게 하자.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뭐 그랬다는데 예,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감옥에 갔는 거 노무현 대통령이 특사로 내줬대. 특사로 나올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거 내놔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죠. 아무 까딱도 안 해요 이 사람들. 뉴욕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얼마 전에 글쎄 다섯 번째 데모를 했대. 그 국회의원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 우리도 한번 가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서 난리 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만 있어도 되겠나? 내가 이 민족의 에?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옳은 건 옳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촛불은 저희가 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켤 거예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치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세 살리세 찬송을 부르고 저 유엔 앞에 가서 우리 데모 한번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해야 돼. 어느 날 초를 한 가마를 갖다 놓고 이 민족과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초를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조용히 가서 촛불 켜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 옳은 건 옳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조용히 저희들이 촛불 켜면 우린 더 켜야 돼 우리는 두 개 시키고 나가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촛불 켜는데 내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네, 꼭 한번 할 때가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진리는 침묵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진리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침묵은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나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생각이 확실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중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축복 너무 좋아하고 이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땅의 복 좋아해서 땅의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병 낫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집마다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게 갖다 놓고 그냥 저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혼합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안 되니까 결국 우상의 본산지 축복 세속적 물질적 축복의 본산지 세상에서 가장 우상의 도시인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우리 금방 간다 2년 만에 간다 그러고 자꾸 떠드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아니다 70년이 차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내용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우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의 물질의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과 신앙인 선민과 이방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고 이거를 뼈아프게 배우게 된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순수한 신앙이 자리 잡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고토로 돌아와서 제사와 예식을 회복하고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운동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후에 사람들은 아세라, 바알, 목상 무슨 이런 것들 한 번도 입에 안 냅니다. 왜? 하도 그거 지긋지긋하고 그게 잘못된 거를 뼈 아프게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걸 섬긴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희망과 장래에 희망을 주시며 장래에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신 것이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꿈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처지, 낙심하고 포로 잡혀가 이제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주고 70년 동안 훈련받고 나와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마 한국처럼 고생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처럼 고생하면서 기도 밖에는 할 게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높여주시고 어려운 일을 막아 다 망한 것 같을 때 흥하게 하시고 다 넘어간 것 같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 카톡이 대단히 유공자라 그래. 선거할 때 이 카톡 쓰는 사람들이 야 빨리 가서 선거해라 큰일 났다. 그래서 그게 다 가서 왕창 가서 투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급할 땐 이걸로 다 통하자고. 할렐루야. 예, 기도하자. 그러면 이걸 다 통해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명실공히, 아, 또 예, 역사에 여자가 대통령 될 줄은 누가 알았대요? 보통 나라가 여자가 되지 않아요. 미국엔 여자 대통령 났어요? 한 번도 안 났어. 왜? 미국 사람들은 클래시즘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여자를 뭐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 레이디 퍼스트라고 그러는데 퍼스트 레이디는 나왔어도 프레젠트는 안 나왔어. 힐러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한국이 더 먼저 해. 그러니까 한국이 신사나라인 것 같아. 여자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찍어준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 여자 대통령이 있고 또 몇 군데 없어요. 영국의 여자 여왕이 있으시지만 여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건 1등 국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도 이제는 그런 여자 대통령 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만 깨닫게 된다면, 왜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왜 연단하셨으며 왜 지금 높여주시고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 목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큰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연단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오늘 있게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디아스포라 여기 와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중국적도 허락한다니까 다 한국 패스포드 다 만들고 양쪽 다 만드세요. 그리고 미국 오셔서 이 패스포드 다 뭐 저 한국 패스포드 다 기한 넘으신 분은 이 우리 교회다 얘기하셔서 그 용지를 받아다가 필업 해가지고 뭐 영주권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패스포드는 우리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한국에서 무슨 뭐 범죄만 안 하고 도망만 안 왔으면 여기서 패스포드를 당연히 내야 돼. 그래서 그게 government ID니까 그것만 가지면 뭐 미국 밖에 나갔다 들락날락 안 돼도 미국 안에서는 다 다닐 수 있어. 그래서 패스포드, 한국 패스포드 그거 소중한 거니까 버리지 말고 이렇게 엑스파이어 됐으면 10년짜리 내준대. 우리 권사님이 그거 내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내주라 그래서 엑스파이어 돼서 이 기한 넘은 사람들은 다 왕창 내주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지난주에 이만큼 신청서 갖다 놔서 내 사무실에. 아멘. 그래서 한국 패스포드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살 만큼 살다가 싫으면 한국 가지 뭐. 가서 싫으면 또 미국 오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아멘. 또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은 월남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한 달에 150불씩 또 준대. 빨리 신청해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가서 훈장 받은 사람은 또 150불 더 준대. 300불씩 준대. 그리고 두 개 받은 사람은 450불 준대.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애들 또 나면 애들 수당도 준대. 옛날에 독일 있을 때 그게 환상적이었어. 킨더겔트, 차일드 마니라고 그래가지고 애 나면 애 양육비를 정부가 다 줬어. 하도 애를 안 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그런 수준에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정도 됐으니까 한국 패스포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 나는 미국 패스포드 가지고 있는데 한국 패스포드 또 내려고 그래. 남미 같은 데 가면 미국 패스포드 내면요, 비자피 100불인가 뭐 이렇게 내라 그래. 한국 패스 내놓으면 그냥 무료로 통과시켜. 그래. 비자도 필요 없대. 한국이 그만큼 좋아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민족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손바닥만한 땅에 남쪽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손바닥만한데 북쪽에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 다 불태우고 목사 다 죽이고 교인 다 감옥에 넣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음 잘하고 440 운동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골고루 은혜를 주셔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고 다친 것 같아도 열리고 기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보림 조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인데 우리는 낙심하고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보여주시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날 찾아라, 내가 만나주마, 내가 응답해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 알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알게 모르게 다 응답되어서 오늘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지금도 믿고 나왔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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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앞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소서. 주여 주님과야 주셨다니 감사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부여가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소개하소서. 하나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생업과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하소서. 주님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나와 주님만을 감사하며 주님의 바다로 비해 돌아와 주소서 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복주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여 끝까지 인도하시고 참으로 북한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두고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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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잿더미 가운데에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60여 년 동안에 아버지 놀라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정치를 잘하고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아버지 물질적인 도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망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깨달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한방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명광에 아버지 빛불이 성을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왔고 김일성 우상이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장대한 교회 자리였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북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당들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공주국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 청교대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그 땅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끌려가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시는데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땅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역사하며 우리 교회와 살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신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겠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지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을 하나에 빌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난 아버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품들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의 맹세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오며 다른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나님이 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하리니 이민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18억 5천만 명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이곳에 414 사역의 샘물을 터뜨려주셨습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작은 자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사역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여 2013-14 회기년도에는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 또 허연행 목사님과 선교팀들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 그날에 주께서 말씀.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잘 감당 주시옵소서.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이니 너희는 가만있어 주가 대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지난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는데 새 회기년도에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번 회기년도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이제 파워하우스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어린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꾼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콕에서 4차 글로벌 서밋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주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414 사역이 더 급하고 강하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 사역들을 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새 회기년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너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있어 주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 알지어다.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순간까지 에베네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급과 역사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전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셨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직까지 오심을 기다리오. 아버지 하나님 헌것이 버린 영광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셨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다음 주말부터 이제 파워하우스 2013년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65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고대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돈을 모아서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출소할 곡식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가운데 주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아버지의 조건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 참석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주님 오심을 18일까지 기다리며 한국에서 여전히 사차하고 주의 영광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는 천명 이상의 아버지 모든 델리게이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신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곳곳으로 흩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법 때문을 통하여 곳곳이 전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2주 후에 아버지 가정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동안에 기도하며 준비해왔는데 이번 아버지 하나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한 나가는 성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 현장에서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적 대치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아버지 포커팅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적 자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셔서 오늘도 뛰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바다 높은 것 같이 여호와여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받아들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조종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는 414 사역의 샘물이 터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곳에서 터진 그 샘물이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구석구석에 퍼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14 4차 글로벌 서밋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14 사역이 더 강하고 급하고 빠르게 전 세계에 파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모이는 천여 명 이상의 모든 각국의 델리게이트들이 마음의 도전과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영력과 건강을 도와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셔서 아버지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전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414 사역의 중요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헌신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여행 가운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독수리가 창공을 쳐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목사님에게 건강 회복을 도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스페인의 5개 도시에서 귀한 414 세미나와 또 파워하우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마다 심령들의 도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스페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핵폭탄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사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국민들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척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비성경적이고 반진리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미국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선교의 출범식이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중동부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다니엘 선교의
연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 박수웅 장로님 자마의 인터내셔널 디렉터가 되시고 코스타 강사가 되시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가정 사역 세미나를 감당해 주십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뉴저지에서 그리고 20일부터 22일 그 다음 주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바로 우리 퀸즈 성전에서 있게 되는데 기도하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워하우스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벌써 650명 이상의 아이들이 등록을 하였는데 맨파워가 일꾼들이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셔서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충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14 회기년도 전반기 재직회가 9월 13일 금요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재직분들과 교역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양식 책자가 지금 나와서 지난주에 이미 300부가 다 지금 나갔는데 서점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혹은 주일 여러분들 또 구입하셔서 가정예배와 또 개인 경건생활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과 또 이후의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민족을 고난 속에 불같은 연단 속에 오래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높여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단 후에 정금 같은 믿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왜 받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정성과 사랑과 눈물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옥합을 깨듯이 제단에 바쳐진 예물 만배로 갚아주시고 생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셔서 안 될 것 같지만 잘되게 해주옵소서. 망할 때 잘되고 흥하게 해주옵소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치는 것 같지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 제단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월요일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노인들 모시고 사거밭에 업스테이트에 갑니다. 자리가 한 20개쯤 준비가 됐는데 오늘 저녁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